내가 이사를 가서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가구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그릇도 아니야. 밥통. 밥통이요? 응, 밥통. 밥통. 밥통부터 이렇게 가지고 일단은 들어가야 돼.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선생님. 네, 그러게요. 요즘에 좀, 네, 이사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어. 한 2주 정도 됐나요? 이제 이 고사 이제 하신지. 네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고사에 또 참여를 해서 네. 이제 또 이제 공수도 받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두달 정도? 네, 좀 공백 기간이 있었죠. 네. 아마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 최근 근황이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두달 동안 이제 뭐 이제 매화당 이제 신당을 이제 이쪽 남양주 또 오남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전을 하는 바람에 신당 공사 좀 하고 또 제자들이랑 같이 와서 또 이제 뭐 벽지도 붙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이제 신령님들 또 자리도 좀 편안하게 좀 계시라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설치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지났어요. 이제 이곳에 이제 지금 딱 오니까 네. 상당히 또 이제 전보다도 또더 훨씬 더 어떤 쾌적한 환경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이제 집도 넓고 네. 신당 무엇보다도 신당이 정말로 이제 신당이 제일 큰 방인가요? 네, 그쵸. 안방이죠, 여기가. 어르신들이니까 안방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내드려야 되는 게. 뭐 결과적으로 네. 아무튼 그래도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또잘 계셔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번 촬영은 네. 시청자분들께 또 근황을 또 알려드리고 네. 앞으로 또 이제 얘기를 좀 담아갈 건데 뭐 시청자분들께 혹시 좀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아, 제가 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사할 때뭐팁 이런 거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또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여기저기 또 수리를 하다 보면 동토라는 게 잡히잖아요. 그쵸. 동토. 내가 이사를 가서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가구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그릇도 아니야. 밥통. 밥통이요? 밥통. 밥통. 밥통부터 이렇게 가지고 일단은 들어가야 돼. 여기가 옛날로 치면은 이게 곶간, 곶씨 이런 게 그러니까 아궁이잖아요. 밥통. 그쵸. 요즘 전기 밥통이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밥통 먼저 갖고 들어가시라 그랬어. 재물 떨어지지 말라고. 재물 떨어지지 말라고. 옛날에 재물은 뭐예요? 곶간은 쌀이잖아. 쌀이 그쵸. 재물이었잖아요. 밥이었고. 그렇게 갖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내가 소금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맞아요. 현관 앞에 소금 그릇. 항상 먼저. 소금 그릇이라든지, 소금 뭐, 요만한 자루라든지, 현관 앞에. 왜냐면은, 내가, 어쨌거나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시끄러우니까, 어쨌거나 객이 이렇게 들어오면 놀래서 앞으로 또 입구로 간단 말이에요. 안 좋은 그쵸. 기운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소금으로 또 부정도 가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다 정갈하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때는 뭐에 또? 된장. 된장이요? 된장. 된장을 물에 풀어갖고, 이제 뭐좀 끓여갖고 김증 좀안 좋을 때, 이런 건 내가 예전에 뭐 상문 거둘 때도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집안에 안 좋은 동토 뭐 이런 것도 잡을 때도, 이런 방법이 좀 괜찮거든요. 그동안에 비어있던 집이다 보니까, 또 얼마나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모르니까. 그래갖고 이런 걸로 해서 좀 정갈하게. 아까 정화됐다 그랬죠. 여기 되게 쾌적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내가 정갈을 다 시키고 왔어. 아니, 이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네. 무당이면 이제 그 자신이 이렇게 새로운 곳에 또 터전에 들어갈 때 네. 직접 또 하신 거잖아요, 선생님께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팁들이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또 해보시면 또 아무튼 좋을까요? 네,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시청자분들이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걸 내가 지금 팁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이사를 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아파요. 이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직장에서 잘렸어요. 내가 가자마자 뭐 사기 맞았어요. 아니면 갔는데 잠이 안 와요. 아무도 없는데 밤에 나 혼자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 나요. 뭐 나요.
이거 안에 안 그래도 동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동법을 막고 내 곳간에는 재물도 좀 항상 떨어지지 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뭐 이사 또 철도 올 거고요. 지금 뭐또 현재 내가 또 요즘에 뭐빈 분양들이 많아갖고 이사한다고 내가 옮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문의들 많이 와요. 근데 가실 때 이런 거 한번 참고해서서 가시고 나면은 좀 괜찮으실 거라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매화신녀가 이렇게 신당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또 뭐를 하고 있구나 해갖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유익한 팁좀 드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